한 여성이 도로 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녀에겐 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잡지 기자 블룸은 집행을 3일 앞둔 사형수 게일의 요청으로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대학 교수이자 사형 반대 운동에 앞장섰던 그는 제자를 성폭행하고 친구 콘스탄스를 살해한 범인으로 지목되어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터뷰 첫째 날, 게일은 결백을 주장하며 사건의 전말을 얘기해 줍니다. Well, I have a hard story for you to tell, Miss Bloom. 평소 성적이 좋지 않았던 학생 벌린이 낙제를 면하려 자신을 유혹했지만 게일은 이를 거절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동료 교수의 파티에서 다시 한번 유혹을 해오는 벌린에게 넘어가 버렸죠. 그리고 다음 날, 게일은 강간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이후 벌리는 교수님이 짐작하실 것보다 훨씬 더 죄송해요 라는 엽서만을 보내왔다고 합니다. 인터뷰를 마치고 인턴 기자 잭을 만났는데 낮부터 차 한 대가 그들을 따라다닙니다. 인터뷰 둘째 날, 잭과 블룸은 살인사건이 일어났던 콘스탄스의 집을 방문합니다. 콘스탄스는 수갑을 채운 채 입에 테이프를 붙이고 머리에는 봉지를 쓰고 죽어 있었다고 합니다. 수갑의 열쇠는 콘스탄스의 위에서 발견되었다고 하네요. 부검 결과 게일의 정액이 발견되었고 사건 현장에 남아있던 지문으로 인해 꼼짝없이 범인으로 지목된 것이었죠. 현장에서 나온 둘은 여전히 그들을 미행하는 차를 뒤로 한 채 게일과 두 번째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게일은 누군가 자신을 모함하기 위해 콘스탄스를 죽인 것처럼 꾸민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게일은 강간 사건으로 학교에서도 잘리고 아내와도 이혼을 하며 사랑하는 아들마저 잃게 됩니다. 그리고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버리죠. 그가 유일하게 의지하는 사람은 콘스탄스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가 백혈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죠. 게일은 그녀가 평생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았다고 말하며 콘스탄스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합니다. 인터뷰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온 블룸은 누군가 그녀의 방에 침입해 비디오를 놓고 간 것을 발견합니다. 그 비디오에는 콘스탄스가 살해당하여 죽어가고 있는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비디오를 들고 게일의 변호사 벨류를 찾아가 그의 무죄 입증을 도와주고자 하지만 무능한 변호사 벨류는 그럴 의지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같은 건물에서 그들을 계속 미행하던 남자를 보게 됩니다. 대체 그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마지막 인터뷰를 하러 온 블룸. 게일은 미행남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그의 이름은 더스티. 사형 반대 집단의 본부장으로도 활동했으며 콘스탄스와 매우 가까웠던 사이라고 합니다. 게일과 콘스탄스는 좋은 동료이자 친구였습니다. 콘스탄스가 죽기 전날 둘은 친구 이상의 감정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눈을 떠보니 모르는 집 마당에 누워있었고 콘스탄스는 죽은 채로 발견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게일은 체포가 되었던 것이었죠. 이제 블룸은 게일의 무죄를 확신합니다. 하지만 이를 입증시킬 증거가 부족했고 남은 시간은 단 하루였습니다. 블룸은 밤새 게일의 무죄를 입증시킬 증거를 모으게 됩니다. 사형 집행 당일이 되었고 게일은 집행장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 시각 블룸은 무엇이 생각난 듯 급하게 사건 현장으로 달려갑니다. 블룸은 당시와 똑같이 카메라를 설치하고 콘스탄스가 살해되었던 상황을 재현합니다. 사실 콘스탄스는 살해가 아닌 자살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담겨있는 비디오는 더스티가 가지고 있었죠. 블룸은 비디오를 훔쳐 급하게 게일의 사형 집행장으로 달려갑니다. 하지만 그녀가 도착했을 땐 이미 게일이 죽고 난 후였죠. 블룸은 이 비디오를 언론에 공개합니다. 이후 블룸에게 비디오와 편지 한 통이 배달됩니다. 비디오에는 콘스탄스의 사망 당시 게일이 함께 있었던 장면이 나옵니다. 블룸에게로 온 자유의 열쇠라는 택배. 이것은 게일의 무고함을 알고도 지켜주지 못한 블룸을 죄책감에서 해방시켜주는 것을 의미하는 듯합니다. 게일의 사형은 무고함이 아닌 자신이 선택한 자살임을 암시하는 것이죠. 영화 중간중간 벨류와 더스티는 수상한 인물로 비춰집니다. 하지만 그들은 게일과 공범이었습니다. 벨류는 게일이 사형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었고 더스티는 블룸이 진실이 담겨있는 비디오를 찾을 수 있도록 계산된 행동을 보여주었죠. 저는 게일과 콘스탄스가 처음부터 이 사건을 계획했다고 생각해요. 벨류와 더스티 역시 뜻을 함께 했을 겁니다. 자신들의 목숨을 희생함으로써 그토록 반대하던 사형 제도에서 무고한 사람도 사형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영화 데이비드 게일 어떻게 보셨나요? 2003년에 개봉한 영화이지만 뛰어난 연출과 반전 덕분에 최근에 개봉했던 영화보다 훨씬 긴장감 있게 본 것 같습니다.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 사회 속에서 사형 제도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었던 영화 데이비드 게일이었습니다.